재능 기부 사장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뭔데? 뒤에 그래서 좀 사장님이 좀 재능 기부를 좀 해주셔서 좋은 일을 좀 같이 저희랑 하시면 어떨까. 아, 그래서 개 집을 하나 쳐주자.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비용을 또 어느 정도 내고 사장님이 또 재능 기부를 좀 해주시면 개 같이 한번 쳐보자. 개 같이 한번. 아, 한번 도와주실 거예요? 어, 무조건이지. 아! 시다 만두가 있잖아. 예, 천천히 오쇼. 네. 예. 오. 고맙다고 하시네. 고맙대. 빨리 멍멍이 집 들어보내는 거 보고 싶다니까.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우와, 이거예요? 우와. 우와. 와, 대박. 와, 야, 이게 강아지 집인 거죠, 지금? 그럼, 그럼. 지금까지 쫙 하고. 오, 좋다. 우와, 끝까지 다 했어. 아니, 그, 내가 이거 바꾸고. 버튼? 3년 만에 집 나오는 호떡이. 여기 봐. 들어와, 들어와. 나오는 거 무서워. 너무 신났어 얘. 어떻게 하면 좋아? 3년 만에 나온 거야. 아이 좋아, 얘 좋아 죽을라 그래. 아, 어떡해. 잡았다. 아이 좋아. 가만히.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얘 처음 난 거 아니야. 모습을 산다. 어, 쉬싸! 똥도 싸! 이거 누가 치워줘야 되는데? 밥 넣은 봉지. 아이군, 좋아. 아, 얘 봐, 얘 봐. 얘 좋아, 죽어. 아, 귀여워. 뭐 한 거야? 아, 힘들어, 진짜 힘들어. 할머니 있다, 할머니 보여줘. 봐봐, 같이. 거기 나왔어. 끌고 와. 왜 몰라? 내가 밥을 안 주거든. 아, 할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있어야 되는데. 와, 저 못할 거야. 와.
공초는 바게트 빵이네. 아이고. 와, 잘했어. 가자. 들어가자. 들어갈게요. 아이고. 아, 좋다. 아이고. 아, 좋다. 야, 뿌듯하다 그래도. 그러니까. 어? 아이고, 웃는 거 봐. 아. 아, 새끼 방긋방긋 웃네. 뿌듯해. 좋은 거 알아가지고. 어, 얘 지금 뭐 쌀라 그러네. 어? 오, 싼다! 밖에 싼다! 우와. 대박! 오, 아웃사이더. 와, 잘했어. 여기다 싸네. 취했어? 취했어. 어, 취했어, 지금. 아웃사이더. 자, 이렇게 호떡이네 집을 다 만들어줬고, 원래 환경이랑은 완전 다르게 집과 똥 싸는 것을 분리시켜줬고, 작지만 산책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줬고, 근데 어쨌든 이게 정상적인 생활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만약에 이제 할머님이 집을 아파트로 이사 가신다고 이제 그래서 최대한 얘를 이 환경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분양비도 저희가 내고 일부의 뭐 책임비는 할머니한테 드리든가, 저희가 뭐 그걸로 돈을 벌진 않으니까. 하여튼 얘는 3살이고 남자 수컷이고 중성화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털이랑 귀 같은데 이빨 같은 거 되게 깨끗해서. 네, 되게 건강해요. 발도 그렇고 일단 무엇보다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순해요. 그래서 얘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실 분이 있다면 저희가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서 얘를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걸린다. 귀여워, 뛰는 거 봐. 강아지야. 너 여기 잠. 누가 왔어? 일단 새로운 밥통. 블링블링한 목줄. 프렌치 차일드. 자, 그리고 호떡이를 위한 실면조 목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오, 기력 회복에 좋대. 바바바바바바바. 그치, 한번 뜯어줘야지. 와, 귀여워. 아, 귀여워. 처음 맡아보는 향이니까. 먹는다, 먹는다. 먹어? 야, 귀여워. 아, 이리 와! 우리 가는 척 해볼까? 쟤 저거 먹나, 우리? 아, 그래. 박태웅 씨. 안녕. 안녕. 화이팅! 화이팅! 어, 야. 하지 말래. 안 갈게! 깜짝 놀라서 나왔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괜찮아, 먹어. 갈게.